아빠 에코극장. 아니 우리는 마음껏 먹고 살찔 자유가 있습니다. 예? 내가 먹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? 안녕하세요. 비만협회 회장 이진호입니다. 살찌는 건 자유지만 국가는 걱정을 합니다. 건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선 비만은 사라져야 합니다. 비만 사살단 남창희 과장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니 내가 살찌는데 뭐 보태준 거 있어요? 뭐 밥 한 끼 사준 적 있어 나한테? 에? 아니죠. 아니 왜 내가 살찌는데 왜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야? 아니죠. 우리나라 고도비만 인구가 너무 많아요. 이대로라면 2030년에는 고도비만 인구 현재의 두 배가 됩니다. 비만 때문에 이 사회 경제적 손실도 엄청나다고요. 아니 비만이 사회적 경제 손실은 뭔 상관이에요? 어떤 부분에서요? 예? 어떤 부분에서 그래요? 감독님 얘기 좀 해줘요. 나도 잘 정확히 얘기해서. 아 그래서 그. 자 이봐요. 아니 대책 마련했냐고 그래서. 자막으로 지금 다 나가고 있어요. 예? 어떤 손실인지 자막으로 나가고 있고 대책은 일단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먹방을 좀 저희가 규제를 좀 하려고 합니다. 먹방은 이 폭식을 조장하기 때문에 2019년까지 먹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. 아니 비만 대책이 필요한 건 알겠는데 먹방 규제하면 어떻게 해요? 요즘 밥 먹을 때 다 예? 먹방 보면서 안 해봤어요? 아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? 아니 해봤는데 그 밥 보세요. 그런 사람 왜 옛날에 왜 골목식당 이런 데를 출연했어요? 아니 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아. 네, 아 저희가 아, 원래 사이가 좋은데 네, 아, 이후에 네. 아, 또 저희가 이렇게 상황극이다 보니까 몰입해가지고 또 했네요. 아 근데 뭐 저희의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그 상황극을 한 게 아니라 그렇죠. 일단은 이렇게 이 정책이야말로 좀 네.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찬반 여론이 좀 많이 나뉠 것 같아요. 그렇죠. 예. 이거는 뭐 사실은 비만을 막기 위해서 네. 먹방 규제를 뭐 하겠다는 정부 방침과 뭐 좀 약간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저희가 좀 오버해서 사실은 좀 이렇게 상황극을 꾸며봤어요. 그렇죠. 예. 근데 비만 관리 대책이 먹방 규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. 네, 어떤 게 있죠? 비만 이제 야식. 아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. 그죠? 여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. 아 지금 7페이지 두 번째 줄이요. 아, 예. 지금 비만이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남자 아동 청소년 비만율이 높아서래요. 그렇죠. 네, 지금 OECD 평균이 25.6인데 우리나라 남자 아동과 청소년 비만율이 26%로 그보다 낮은 거죠. 비만이 높다는 거죠. 아 그렇죠. 높다는 거죠. 정확히 대본 수치 부탁드리고요. 네. OECD 알죠? OECD 알죠. 뭐예요? 오이 영상 나오는 거 아니야? 가지 CD, 오이 CD. 아, 가지 CD. CD. 아, 완전히 확실히 농부네요. 네. 예, 그러네요. 예. OECD가 뭐예요? OECD 이제 세계 뭐 있어요. 근데 좀 약간 무슨 선진국들. 무슨 기관 아니에요, 그죠? 완전 기관인데. 선진국들. 네, 최근 세계 보건 기구에선 비만을 질병으로 분류하고 암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했는데요. 그래서 우리가 정부가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인 비만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거래요. 네. 정부에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으면 되게 답답해하겠네요. 이진호 씨가 이렇게 최근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사실 제가 다룰 주제가 전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예. 이렇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진행한다는 걸 시청자들도 알아야 아 같은 유대감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렇죠? 저 친구도 잘 모르네 이러면서 우리 같이 배워가는 입장이니까 그렇죠? 그럼 진호 씨는 먹방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? 이거는 진짜 저는 사실은 뭐가 옳고 그름은 없는 것 같아요 답이 네.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좀 이제 비만율을 조금 낮추자는 이제 건강을 생각해서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는 건데 또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먹방으로 좀 이렇게 생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그걸 보면서 대리만족하시는 분들도 그렇죠. 굉장히 많잖아요. 근데 지금 현재까지 먹방을 규제를 한다 뭐 이렇게 아직 뭐 발표한 것도 없고
이렇게 비만 대책들을 여러 가지를 지금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거기 안에 이제 먹방도 뭔가 이렇게 너무 많이 있다 보니 뭐 주장할 수도 있어서 뭐 이렇게 한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미 그게 벌써 이렇게 그렇죠. 공론화가 좀 커져서 제 생각에는 네. 그런 말을 이제 국가에서 한 자체가 네. 조금 먹방 하는 건 좋은데 너무 막 폭식하고 조금 이제 방송에서 보면은 적당히 먹으면 괜찮은 건데 네. 많이 먹는 거 너무 많이 먹어서 그걸 자극적으로. 또 따라하는 사람들도 네. 있고 하니까 그렇죠. 네. 그건 사람마다 이제 체질마다 네. 다른 거거든요. 네. 네. 근데 그걸 또 못 받으시는 분들은 건강이 또 그렇죠. 괴로우니까 네. 네.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에서 그런 사실은 비만 자체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. 그리고 네. 앞으로 이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비만으로 생기는 문제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미리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들 만들고 있으니까 우리가 아직까지는 뭐 먹방 규제 이렇게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. 뭐 그렇게 저희가 뭐 싸울 필요도 없고 아까 그것처럼 예, 좀 더 기다려 보면서 그리고 또 비만 정부에서 또 좋은 정책을 내기를 또 기다려 봐야겠죠. 네, 네 먹방 하시는 분들 너무 그렇게 네. 걱정하지 마십시오. 걱정하지 마세요. 예. 그리고 아직 뭔가 예. 예, 대책이 나온 게 아니에요. 지금 뭐 방송을 막 그렇게 막 더 규제한다 이런 지금 사회가 아니잖아요. 그리고 또 먹방이라는 것도 사실은 트렌드거든요. 이제 또 이 트렌드가 또 지나면 또 다른 방이 또 나올 거 아니에요. 최근에 눕방도 나왔었죠. 그렇죠. 눕는 예. 방송. 왜 네. 새로운 또 형이랑 잘 어울리잖아요. 나는 항상 알아 누워 있잖아. 항상 누워 있잖아. 네. 예. 그래서 누워서 하는 방송 저도 하고 싶습니다. 우리 앞으로 요걸 좀 누워서 좀 정책도 누워서 하는 방송으로